인류의 가장 오래된 소망 중에 하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마침내 1903년 나이트 형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인류는 하늘을 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.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날길 소망했고 그 소망은 1965년,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. 옛 소비에트 연방의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우주선과 자신을 잇는 한 가닥의 생명줄에 의지한 채 검은 우주 공간에 첫 발을 내밀었는데요. 아무런 정보도 없던 광활한 우주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, 그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? 와, 우주 유영이라니. 사실 그래비티라는 영화라든지 네네. 뉴스에서만 가끔 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주를 유영하면서 우주를 바라본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아, 전 무서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디뎌야지 네. 우주에 붕붕 떠 있다는 거. 더군다나 이건 끝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끝이 보이는데 이건 끝도 없습니다.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. 이 탯줄이라고 하는 네. 그 정말 이 공기줄 하나를 매달려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거든요. 물론 도전할 수 있는 사람, 정말 대단한 사람도 있겠지만, 아,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올해가 이 우주 유영을 사람이 한 지 50주년 되는 해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요. 미국 나사에서 발표한 영상이지만 사실은 미국보다는 러시아, 구소련이 먼저 했죠. 1965년이죠. 3월 18일 날 그 러시아 알렉세이 그 레오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유영을 먼저 했어요. 네. 우주에 나가가지고 끈 하나만 연결된 채 12분 동안 우주 유영을 하고 온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. 그렇군요. 미국이 좀 뒤졌죠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65년 6월 3일 날 결국 이제 이 화이트 2세가 미국인으로 최초로 이제 우주 유영을 합니다. 제미니 4호를 타고 가가지고 조금 더 시간은 더 했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. 줄 하나 연결돼가지고 우주에 떠서 이제 유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.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네. 처음 해본다는 거 굉장히 이거 도전 정신이 필요한 일이었겠죠. 그렇죠. 네.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였는데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그동안에 사고가 없었는지도 궁금해요. 네, 그동안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제일 위험했던 것이 맨 처음에 우주 유영했던 그 러시아의 그 알렉세이 레오노프였습니다. 네. 이 12분 동안 우주 유영을 하면서 무려 몸무게가 6kg나 빠졌대요. 어머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우주선을 타고 가서 이제 우주 유영을 하는 와중에 이 태양의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. 돌아가는데 껌껌한 속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우주복 자체가 지금처럼 아주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주복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우주선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. 옷이나 네. 터져가지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계속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일부 압력을 그 공기를 빼가지고 압력을 줄이면서 결국 사투를 해가지고 들어갔죠. 아유, 얼마나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섭고 힘들었는지 그 짧은 시간에 12분 동안 나와 있는 동안에 몸무게가 6kg나 빠졌다는 거예요. 아,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우주여행 한번 하고 나서 굉장히 큰 대가를 치렀죠. 네,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유영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것 그렇죠. 같은데요. 그렇죠. 이제 우주에 예를 들어 허블 주망원경을 고친다든가 뭐 ISS 국제우주정거장이 바깥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람이 나가서 고쳐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근데 이런 레오노프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대비책들, 개선책들이 만들어진 거죠. 지금은 이제 이런 갑자기 뭐 부풀어 오른다든가 뭐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없어졌죠. 네. 근데 아무튼 그래도 저 같으면 레오노프 입장이었던 다시는 우주 안 나갈 것 같은데 10년 후에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소유주 우주선을 몰고 올라가가지고 그 아폴로 우주선하고 또 이제 도킹도 하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대단하네요. 역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우주 도전은 못하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강심장을 갖고 도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주 개발이 점점 발달이 되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주 유영하면 마냥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거대한 도전 정신도 필요한 일이었네요.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.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.